제목 긴박했던 112 신고. 야, 요거 추억의 사건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옛날 뉴스예요. 앵커분 차림,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MBC 로고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옛날 방송이에요. 자, 긴박했던 112 신고. 경찰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첩 신고센터입니다. 간첩 신고하실 건가요? 아니, 저 신창원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 신창원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여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신창원 비슷한 사람 봤다고요. 그래요. 거기가 어딥니까? 혹시 순천 쪽에 그 친구가 내려왔습니까? 춘천이요? 순천이요? 순천이요?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AS 기사인데요. 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어딘데요? 전라남도 순천 금당 대주 아파트입니다. 대주 아파트 몇동몇 호인가요? 4동 205호입니다. 인상착의가 어때요? 거의 신창원하고 똑같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만 있는데 맞다고 봐야죠. 근데 신창원 키가 어떻게 됩니까? 키가 172에서 아마 17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인상착의도 비슷한가요?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나가게 보이대요. 70kg에서 80kg요. 그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집안에 운동기구가 있고 보니까 결혼 사진이 없더라고요. 결혼 사진이 없어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데. 그러면 얼굴에 혹시 광대뼈가 나와 있나요? 예, 나온 것 같아요. 눈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못 봤죠? 얼굴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단속할게요. 핸드폰 꼭 켜놓고 계세요. 해놓고 이분의 신고로 인해서 그 탈옥수 신창원이 잡히게 된 이야기, 이 간단한 요약이죠. AS 기사분에 의해서. AS 하러 갔다가 맨눈으로 스캔을 해서 신창원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112 신고를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결국 신창원이 검거되고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기다 경찰에 특채가 돼서 지금도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군대에서 보직이 정보과였다고. 저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리신 분들은 좀 기억 못하실 텐데 신창원이 딱 잡혔을 때 이게 뭐 난리가 났었어요. 신창원이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약간 그때 좀 우리나라가 그 국민 정서랄까? 이런 국민성이. 신창원 도조기간 2년 6개월간 절도 144건 9억 8천 들어버림. 그러니까 엄청난 도둑이었던 거지. 도주 기간이 2년 6개월이었고요. 그 2년 6개월 동안 경찰들을 따돌리면서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고, 잡혔다가 또 놓친 적도 있었다고, 뭐 그런 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절도가 144건으로 9억 8천을 털어버렸다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 국민 정서랄까? 이 국민성이 굉장히 좀 많이 후진국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정말 빠른 시기에 빠른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성숙도? 예. 지금도 국민은 굉장히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90, 해봤자 10몇 년도? 90, 아, 한 20년 정도, 20, 30, 20년 정도 됐을라나? 아무튼 20년 정도 된 일인데, 그 당시 국민들이 어땠냐면은 신창원을 오히려 좀, 이, 뭐랄까? 그, 홍길동처럼 의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맞나? 그 표현이? 예, 약간 응원하고 영웅시했었던,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기류가 많이 흘렀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외모가 준수하다 이거야. 그리고 요 티셔츠 있죠?
잡혔을 때요 티셔츠가 이 쫄티 신창원 쫄티라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이게 팔렸어요 그 당시에. 예. 신창원을 옹호했어 이 범죄자 새끼를. 예. 이 쫄티가 엄청나게 유행했어. 이게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범죄자에게 어떤 그 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뭐 어떤 말 어떤 명대사 뭐 옷차림 이런 거를 따라하는 심리 그런 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식백과를 찾아보면은 강도 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탈옥했다가 이게 이 사람이 탈옥까지 했어요. 탈옥까지 군 저기 뭐야 군대래 저 뭐 저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뭐 옛날 영화 보면은 무슨 저 광보초를 틋살 마냥 숟가락으로 그 몇 년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나가고 막 그랬다는데 신창원이 어떤 식으로 탈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나올 이 글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의 한 김제한 농가에서 삼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소년원이랑 교도소 들락거리고 아주 뭐 저 뭐야 때깔부터가 이 결이 이 범죄나 저지르고 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다녔다 그래요. 예. 신창원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전전하다가 83년에 절도죄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붙잡혀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교도소 수감 생활 하다가 청송교도소 뭐 어디 뭐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다가 그래 97년 부산 교도소 감방의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절단을 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구멍 있잖아요 네모나게 거기를 절단하고 탈옥했다 그래요. 이후 다섯 차례 걸쳐 경찰과 맞닥뜨리고도 유휴히 검거망을 벗어났었다고. 2년 6개월간의 도피 행각을 벌였었다. 이 신창원을 못 잡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약간 국민들의 놀림거리 그 좀 그 위상이 아주 낮아지는 일이 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창원한테 약간 감정이입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국민 정서가 약간 신창원을 응원하고 의로운 도적 의적이라고 막 칭하며 그런 굉장히 미개한 기류가 흘렀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요. 네, 초등학생 때였는데도.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의 신고로 그해 7월 전남 순천에서 검거되었다고.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분 때문에 검거 과정에서 그가 입었던 티셔츠가 유행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2011년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자살 기도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중태에 빠지기도 했었다고. 회복 후에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또 이감이 되고 교도소도 여기저기 마냥 그냥 다 찍고 전국을 다 찍고 다녔네요. 예? 영등포 경찰서, 강서 경찰서, 어디야?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전주, 대전, 청송 제2교도소, 2교도소, 부산교도소. 신창원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네요. 꼬꼬까까. 신창원 담당 변호사가 도주한 기간 동안 이야기 책도 저술함 긴. 죄인 신창원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음. 나 같은 놈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데 나 같은 놈 안 나오게 할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 착한 놈이야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지금 이 길을 걷지 않았을 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돈 없는 놈이 여기 뭐하러 왔어 빨리 꺼져라고 했었을 때부터 속에서 악마가 자라났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이 무심한 사회도 문제라는 거지. 물론 자기 잘못이 없는 거지. 이거는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렸을 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도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삐뚤어지면서 약간 사이코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예? 비인륜적인 그런 범죄 DNA가 자라나는, 머릿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는 악마는 선천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마는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예.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머리 싸두면서 착하다고? 착한 짓을 해야 착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돈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막 멸시받고 막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어릴 적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선생님도 잘못했죠.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불합리함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야. 어른 나이 처먹고 나서 그거를 모르고 어? 절대 용서 안 시켰어. 이러면서 갑자기 속에서 악마가 자라나는 그런 거는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그 사회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위자를 왜 다루냐면은 여러분 조두순 아시죠? 조두순이 이제 나오려면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년밖에. 정확하게 1년 몇 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이 범죄자 새끼들은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미래를 암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조두순은 나오기 전에 언론과 대중들의 이 쏠리는 자기한테 쏠리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피셜이 떴어요. 예. 조피셜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소한 그런 범죄를 교도소 내에서 저질러서 조두순은 유영철한테 보내야 함 계획기 저질러서 더 복역 기간을 늘리려고 악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똑똑한 그 경찰, 아 저 경찰이네. 저 누구냐? 수감소 내에서 그 대빵이 누굽니까? 서장? 그런 높은 사람이 조두순은 특별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범죄 일으키지 못하게끔 사람들이랑 엮이지 않게끔 그렇게 혼자 데리고 다니고 혼자 밥 먹이고, 예? 교도소장.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복역기간 1년 6개월 남은 내에 성실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기를 하지 않을까, 예? 내보내지 않을까, 방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교도소 앞에 모여있는 화가 난 그 민중의 그 돌팔매질을 좀 당해가지고 진짜로 그 국민정서법으로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나라냐? 아무튼 저 머릿속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만 또 교도소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창원 개새끼. 나이 많이 처먹었을 거예요, 지금. 이때는 좀 젊었는데. 어떻게 하면 도둑질로 무기징역을 받지? 미친 새끼 아니에요? 아무리 살인, 강간 뭐 이런 저기를 하지 않았어도 특수범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둑질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냐고. 살인도 했어요? 아, 그래? 살인했어? 살인했다는 얘기는 없던데? 했을 거는 저기잖아. 뇌피셜이잖아. 살인 안 했어. 살인 안 했지.
공범이 살인을 했대잖아. 어쨌든 나쁜 새끼지.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